나가자 그냥. 빰 빰. Even when things appear impossible, they can be mastered. Keep practicing. Just 이거 합시다. 밑에. 아, 저것도 어렵네. 이것도 어려워.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브리드. You have done well. 아, 지금 힘들어. 뺀 줄 알았는데. 'm not a vain man. You must appreciate that the game, this game. 어, 다 됐어. 실패만 걸려. 시간되니죠. I have a certain pride regarding its twists and turns. 아, 장군이야? 장군이 없었나? 이 정도면 잡을 수 있지 않아? 장군이 없으니까. 아, 도끼를 갖고 올 걸 그랬나? 피해하고 한 번 더 쓸 걸 그랬네. 그럴 줄 알았으면. 피가 좀 여유가 있었거든. 최대 생명력이 140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아씨. 평정심에 흔들렸어. 이러면 안 되지. 몇 분 남았어요? 30초? 아, 피만 한 번 더 쓰려고 그랬네. 아이씨. 이거 뭐 아니고 못 죽인다고 깨우면 되진 않겠지? 토큰만 못 따는 거겠죠? 내가 왜 골랐을까 이거를. 아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도끼로 엄청난 도끼로 패지 않는 이상 피만 한 번 더 쓰는 걸 그랬어. 에이. 그래 이거는 넘어가자. 아이씨 내가 왜 이걸 왜 안 뺐을까. 아이. 젊은 폭포 좋아요. 요거지롱 젊은 매물이야. 형철님 안녕하세요. 어, 파이도 주고 식량도 주고 너무 고마우신 분이야. 거미 함정 아까 나왔던 거 뿔피리 먹으면 돼. 황제 이제 먹으면 돼요. 이건 너 아까 왜 이렇게 너무 쉬웠는데 이걸 왜 틀렸을까. 황제 이제 아 쿠바랑 먹을 걸. 에이. Let's see what you do with that, given your position. 어, 유물 횟수가 다 5에서 1로 감소했대. 도적 처형. 무작위 도적에게 150의 피해. 근데 한 번밖에 못 쓰네?
아, 어제 토큰 먹었어요. 별로 안 좋다. 한 번밖에 없는 유물이야. It seems everybody wants you dead, from the high to the low. 도저 보스 남았을 때 저걸 딱 쓰면 죽일 수 있나요? 180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 뿜뿜빵 뿜뿜빵. 버프 주세요. 오우야. 정말 무자비하게 때리는데? 어우 야야 야 쌍칼로 싸워야겠다 야. 오우야 버프 오우야 오우야 안돼 안돼 쌍칼을 써야 돼. 차라리 도끼가 아 차라리 도끼가 나 어어 차라리 도끼가 낫다 씨. 역시 도끼가 정답인가? 무기고 짧은 갑옷. 아 한 손 칼 써야 돼요. 어쩔 수 없다. 최대 생명 20을 준대. 명중의 반지 베이글의 방 어! 최대 생명력 어쩔 수 없네요. Among the many secrets the Empire has wrestled from the Northerners, the locations of their caches remain the most potent. 세 개만 할까? 겁쟁이 미안해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쓰질 못하네. 저 맨날 팔기만 하고. 명성만 쌓으면 돼요. 명성만 쌓으면 다 착용할 수 있습니다. 황제가 마법을 금지할지 몰라도 친절까지는 금지하지 못하지. 와, 나 필필필이 채워졌어. 너무 고맙네. 도정물이 또 나왔다. 쌍검으로 싸우다가 방패 이거 베이글 에이글 베이글이 아니야 에이글 명성 10이거든요 아 보통 도적끼리는 건방이야. 여기 게임은 같은 도적끼리 싸울 때는 같은 무기에 같은 무기. 이해는 이 때문에.
쏘아줄게. 버프. 난관도 못 막, 아, 못 막기는 마찬가지네. 버프. 아우. 도적이랑 내가 좀 익숙치가 않나보다 싸우는 게. 도적이랑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북부인이 여기 주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까 건방보다 낫지? 쌍칼이 빨라가지고 움직임이 좀 빨라져서 피하기가 용이해요. 놈이 오고 있다. 어, 추기경 좋아. 됐네요. 추기경의 검도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저걸 쓰면 8방향으로 필살기가 나가거든요. 그게 되게 좋아요. 성우리 메시아 사당이다. 11 제발. 요 두 개만 걸립시다. 4니까 7만 나오면 되거든요. 3, 4만 나오면 되거든요. 이게 안 되네. 어, 최대 생명력. 어, 감사 감사 감사. 어, 야, 깨겠는데? 여러분이 준 최대 생명력 때문에. 대박. 어, 최고 최고. 어, 최대 생명력 또 있어요? 와, 약했다. 여러분 깼어. 운명의 거래.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지만 앞길을 살펴고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니면 당신이 직접 미러를 만들 수도 있지. 기사의 심장. 싸우자. 대담한 선택이군. 그런 거면 도박 같은 것도 하기가 힘든 거야. 2분의 1 확률인데. 흑기사. 보통 이런. 아이고. 또 이런 애들은 서접이에요. 1대1은 뭐? 지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긴 거야? 아, 안 죽으면 돼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이씨, 뭐 있었어? 안 보이네. 빨간 거 골라야 되는데? 최대 생명력도 있었나요? 안 돼, 안 돼. 아이씨, 잠깐만. 뭐, 뭐뭐 있나 보자. 아, 그냥 체력 물약이네. 에이씨, 잠깐만. 저기 장비. 장비 고릅시다. 아, 장비가 아니네. 인카운터네. 씨. 아, 나 진짜. 어, 제군가봇 얻었어요?
170이야. 잠깐만. 저거 교활한 남자 북쪽까지 하자. 깼는데. 기부한다. 표 같으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치료. 거지의 매력. 수도사의 활력. 최대 생명이 150 이하일 경우. 금화 강진도. 금화 받을 때마다 15 생명. 도박꾼. 갬빗 2의 이상 식량. 이것도 좋다. 도박꾼이 좋은데? 아니면 활력? 활력은 되게 안전빵이겠죠? 예스, 그래, 활력. 생명, 전투 중 생명력이 25 이하로 떨어지면 생명력을 회복하고 이 카드를 버립니다. 그쵸? 안전빵이네. 오케이. 전투 중에 있는 거니까 중요하죠. 그쵸? If you've ever wondered why the mages organized in my day, half-talented frauds like this one gives you a good idea. 아이씨, 이상한 거 줬어. 아, 도박꾼? For those who wager and those who win. 에이, 그냥 축복 갖고 있을 걸. 에이. 이와 오는 다시 돌리기. 어, 남은 북쪽. Here is your reward. 도서관에는 신비한 북쪽의 지방에 대해 별로 알아낼 수 없었다. 이 거대한 프레이디스 산 너머에는 고대의 생물 유령이 출마하는 이상한 숲 같은 이야기만 분분하다. 그리고 세상의 끝에 얼어붙은 호수에 강력한 검이 잠들어 있다는 소문이 있다. 와우. 전설에 의하면 오직 그 깊은 미지의 지역까지 들어가는 자만이 그 무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한다. 프레이디스 산을 둘러 북쪽으로 향하는 험한 길이 있다. 누군가 도도를 깔려 했던 것 같다. 굶주린 농부가 빵을 주면 그 길로 안내해주겠다고 한다. 마찰 탄다, 걷는다. 식량 많으니까 마찰 탄다. 조용한 여행이다. 당신은 마찰 타고 최대한 멀리 간다. 이 길을 따라 계속 가면 북쪽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몸 조심하세요. 눈으로 덮인 나무 신전이 안개 사이의 모습을 드러낸다. 순례자 여러분, 숲으로 가는 달의 길에는 유령이 있어. 그쪽이 빠르긴 해도 태양의 길로 가는 것이 안전할 것이오. 기도한다. 15. 와. 아니야, 2호. 아니. 2호 좋은데? 신의 섭리. 갬빗 동안 주사위보다 1을 더합니다. 와. 그럼 플러스 3이네요? 앞으로 나아간다. 식량을 소비한다. 식량을 또 소비한다. 18을 어떻게 맞추냐? 아, 플러스 2가 1씩 돼 있으니까. 14. 도박꾼의 두 권. 5를 다시 돌릴 수 있는데? 아니. 이것만. 뭐 나와야 돼? 잠깐만, 안 되잖아, 그래도. 6이, 6, 3, 18이 나와야 되잖아. 아니야, 플러스 2를 더해주니까 그러면 되나? 1 빼면 13. 4? 4, 5, 4, 5, 6? 2분의 1 확률. 와! 야, 이거 깨겠다. 검 준대요, 검. 식량 좀 그만 썼으면 좋겠네. 아우씨, 식량이 없어. 고대 흑성이 북쪽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돌아가려면 먹치를 걸릴 것 같다. 두 개 써야지, 뭐. 틈새로 간다. 15. Back to the bones. I hope you have learned to be their master. 2만 다시 2호를 다시 불려야 돼요? 아, 그럼 안 되지. 요거 하나만 다시 볼까? 4, 3, 4. 오, 야. 조용히 지나간다. 야, 근데 식량이 없어. 몰라. 식량 떨어지면 5분가요? 숲. 호수까지 왔어요.
당신은 눈덮인 호숫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뻗어보지만 빛나는 검에 손이 닿지 않는다. 당신은 최대한 몸을 숙이며 걷다가 그만 물속에 빠진다. 당신은 호수에 꺼꾸러진다. 그러나 냉기에 충격을 받는 대신 물이 반짝이며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면서 시야가 흐릿해진다. 고요한 느낌이 밀려오면서 부드러운 물속에 가라앉아 영원히 잠들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죽는 거 아니야? 씨. 지금 대성공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골라야 되지? 자파점도 있었는데 아까 자파점만 안 걸리면 될 것 같은데? 뭐가 대성공인지 모르겠어. 안 보여. 눈 돌아간다. 이건가? 아이씨 거미. 거미 양옆이 대성공인데? 동진날도 있다. 대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확률이 하나 둘 셋 6분의 2거든요. 3분의 1 확률이야. 그죠? 맞추면 돼. 맞출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아! 상점으로 돌아왔다. 향수님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이네요. 아, 나 진짜. 상점으로 돌아왔다. 갑자기 팔지 뭐. 3분의 1 확률이었는데 최대 생명력 180? 너무 세지는데 나? 너무 강력해지고 있어. 죽음의 사자. 아, 제일 좋아하는 모험가가 왔군. 여전히 살아있군. 그래, 내 정보에 따르면 놈이 내일쯤 이곳에 도착할 예정이라더군. 자네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것 같대. 전사여, 행운을 빈해. 전사여, 뭐야, 공격당할 때까지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 리퍼가 당신 뒤에 나타났음을 알려준 어떤 소리도 경고도 실명도 없었다. 당신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는다. 맞았네? 공격받았네? 옆구리는 리퍼의 그 유명한 마법 화살이 마법에 담긴 화살대가 뛰어나와있다. 버텼어요. 130을 그냥 맞는 거야. 와, 당신은 화살의 힘과 마법으로부터 기운을 차린다. 그 사이에 암살자가 나타나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암살자, 내 화살을 오우거나 골렘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넘기다니 강한 마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군. 당신이 화살대를 빼내 살펴보는 동안 그가 말했다. 여관 주인의 익숙한 주문이 들린다. 마법의 수치관이 당신의 혈관을 채우고 체력을 회복시켜준다. 어, 좋아. 여관 주인님, 갓 주인님, 좋아. 원한다면 칼로 베어주지. 리퍼가 당신을 끝내기 위해 칼을 꺼낸다. 아, 이거는 핸드 오브 페이트 2라는 게임인데 TRPG에다가 카드에다가 액션이 혼합된 덱 짜고 막 이렇게 해서 미션을 깰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투표도 할 수 있고. 리퍼, 죽음의 사자. 리퍼는 신속하고 강한 공격을 해온다. 회피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뿔나팔 써야지. 뿌앙. 어이야 이씨. 좋은데 뿔라팔? 피 많이 난 것 같아요. 야, 얘들 순간이동한다. 뭐야? 이 뭐야? 왜 거울 굴러타? 왜 거기서 나와 형이? 오씨. 우와, 야, 이런 게 어딨냐?
피해야 돼. 오, 야, 씨, 쟤.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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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어딨어. 반격으로 무조건 패야겠는데? 우와. 우와, 어? 이겼다! 막타다! 아까 그 뿔피리가 대박이었어. 그지? 아, 이거 완전히 좋았는데? 작전이 좋았어. 리퍼가 당신의 발치에 죽어있다. 그의 시체를 조사해봤지만 누가 보낸 건지 알아본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다. 당신은 여관으로 돌아 몸을 회복하고 다음 계획을 짠다. 빠라밤. 오, 죽음마저도 패배하고 말았구나. 아니면 죽음에 살려버렸구나. 리퍼의 화살에서 살아남아 다음을 받았다. 거미의 함정, 전설 속의 짐승, 가로채기, 자파점. 또 있어요, 자파점이 카드가? 수학용 칼, 넓은 방패, 범의 눈, 그리고 금 카드, 금장. 리퍼의 화살. 와, 좀 세 보인다. 희생적 유대. 생명의 무약을 발견해 당황을 받았다. 사자의 심장. 이것도 좋아 보이네요. 거미집으로 뛰어들어 제국군 툭을 얻었다. 잘했어. 훌륭했다. 여러분이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래도 깰 수 있었을 텐데. 아, 지금 절제, 악마, 탑, 별, 달, 잠금, 해제 한 두 개 하면, 세 개 정도 하면 빈칸 쪽이 요사이 두 개 정도 있을 테니까 한 네 번 하면 엔딩 보겠네요. 자, 이거 여기까지 하고, 아, 여러분 고마워요. 여기까지 하고 데아 빌리언스 하러 갑시다. 방제 좀 바꿀게요. 재밌었네. 유튜브는 떠나실 필요 없고 트위치만 잠깐 리방할게요. 잠깐만 리뷰하겠습니다. 조금만 하고 자죠. 끝까지 할 수는 없고. 시간이 좀 남으니까. 오케이, 트위치도 다시 켰습니다. 방제가 안 바뀌네. 잠시만요.